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그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저거 빨리 디클렌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희생경, 그리고 오온에 대한 거 세 가지. 세 가지 다들 받으셨는가요? 아, 다 받으셨고 나만 안 받았네. 두 가지. 그 다음에 범어 입문하고 빨리요. 아, 요것도. 뭐 이건 뭐 오늘 당장 할 거 아니니까 나중에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단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힌트를 줄게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교리 하나를 꼽아보라 한다면, 의심치 않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사랑? 사랑? 구원. 사랑도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게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구원이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지금 그 교회를 그렇게 다닐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교리. 그 교리에 해당할 만큼 우리 불교에서 모든 그 대소승의 그 불자들이 선종까지 딱 하나로 통일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다라고 딱 할 만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연기? 공? 가까워요? 무아. 무아. 네. 구원, 무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이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일주일 안에 오온무아에 대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7일 안에 그 전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주일 안에 요거 해결해야 돼요. 만약 일주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현대 불교를 그 포기하는 데 있어서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도 지금 그 오랜 동안 저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다 알아서 구원인가요? 어느 정도 알고 나머지는 믿음이죠.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이제 그 불교의 그 오온무아. 근데 오온 무아인데 무한데 지금 현재 있는 나는 어쩌란 말이냐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나, 괴롭거나 즐거운 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아인데 지금 나는 괴롭거나 혹은 나는 즐거워. 그러면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죠? 연기. 그래서 오온 무아, 오온 연기, 무아를 중심에 두고, 그 무아를 중심에 두고, 무아와 연기가 바로 이제 우리 불교 교리에 있어서 쌍두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 그 무엇이 주부가 뭐예요? 오온이
주부가 오온이에요. 오온이 무아이면서 연기를 한다. 지금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일어서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읽고 앞에 보면은 7번 카자니아 숫담 이라고 돼 있죠. 카자니아 숫담 다 보이시죠? 그래서 카자니아 하면은 수동태예요. To be eaten, to be swallowed. 그래서 직역하면은 삼킴의 경, 삼켜짐의 경이에요. 삼켜짐. 그런데 이걸 의역하면은 희생. 이제 삼켜졌다는 것은 이제 희생물이다. 그래서 희생물, 의역하면 희생물이래요.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삼켜졌는지 한번, 요거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삼켜졌다는 거예요. 어떤 괴물한테 삼켜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용목스님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죠. 네. 언제까지 읽을까요, 지금? 두 개 정도씩 읽으세요.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까바띠 제타바나에 있는 아발타 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수행들이여라고 수행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라도 많은 종류의 전생의 삶을 되새겨 기억한다 하면 그것은 모든 다섯 가지의 집착된 존재의 다발이나 그들의 가운데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과거세에 이와 같은 물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는 바로 물질을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이와 같은 감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는 바로 감수를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이와 같은 지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는 바로 지각을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이와 같은 형성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는 바로 형성을 기억하는 것이다. 과거세에 이와 같은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기억한다면 그는 바로 의식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밑에 여기서 일단 멈춰야겠네요. 여기 한국어로 된 것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는데 여기 수행승들은 예히 깨지비카베 오 비구여를 수행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는 전재성 씨의 특허 번역이죠. 그래서 요 수행승들이여는 비구여라고 그렇게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예히 깨찌 사마나 예히 깨찌 누구이든 간에 그것은 사문이건 간에 마 브라마나 마 브라우만이건 간에 아네까 비히땀 그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 어떤 그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뿌빼 니바삼 전생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아누사라마나 아누사란띠 기억하고자 한다면 사페에떼 이 모든 것들은 반짜 우빠다나 칸데 아누사란띠 이 오치온 가운데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에떼삼바 안냐따람바 아니면은 오치온을 기억하든지 오치온 중에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특히 선빵에서 좌선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가행전진 정도 하다 보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화두는 하나밖에 안 되고 시간은 너무 많고 365일이나 되니까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사바세계를 유행하다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 과거에 살았던 삶들이 생각나죠. 즐거웠던 삶, 그 다음에 괴로웠던 삶, 그런 것들을 이제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과거에 그 어떤 삶을 기억한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고 색, 수, 상, 행식을 기억하고 있거나 그 색수상 행식의 오온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요 말에 느낌이 착 오는가요? 한호선님? 네.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 착 와요? 네. 예를 들어보세요. 지금 선방에 앉아가지고 뭔가 생각에 빠졌어. 그 생각이 오온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날씨가 주룩주룩 와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데 12년 전에 견성함에서 그 공양주 보살이 파전을 갖다가 싱싱하게 붙여줬던 그 파전에 대한 그 새콤달콤한 맛이 생각이 난다. 자 그러면은 오온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감수. 대단한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걸 끝나다가 그러다가 서로 많이 먹으려다가 그 옆에 있는 도반 환멸스님한테 빠대기를 한 대 탁 받은 기억이 났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도반의 형상이 생각이 나고 도반이 나에게 뺨을 때린 것이 생각나. 그건 뭐예요? 그건 느낌이죠. 뺨을 때려서 여기서 그 뭐라고 어떤 느낌, 괴로운 느낌이 있었잖아요. 자, 느낌이 있은 다음에 그런데 그 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지난 다음에 보고 싶어. 오온 가운데 뭐예요? 오온 가운데 여기서는 형상도 있고 그 스님에 대한 기억이 나와. 이 기억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 상. 자, 그래서 오온을 하나하나 짚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오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초기 경전, 그 다음에 청정도론, 구사론, 그 다음에 반짝가르나 유식론, 유식의 오온 거기서 그렇게 많은 양을 투자해서 얘기할 일이 없어요. 오온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할 수 있고 복잡한데도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만 돼요. 숙녀는 무조건 2주 안에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납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오온에 대해서 수많은 경전과 농전을 다 끌어다가 오온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강의를 할 거예요. 초기불교의 교리는 어디로 귀결될 수 있자겠죠? 교리는 개정의 삼학 가운데 어디에 있어요? 개정의 삼학 가운데 해에 속해요. 우리 불교에서 해는 무엇에 대한 해예요?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딱 집어서 말하면은 뭐라겠죠? 얘는 완전히 가버렸어요. 요것이 생각하지 않고 탁 떠올라져요. 교리의 어디까지는 지혜 하면은 무엇에 대한 지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교리적이라면은 지혜는 온, 처, 계, 근, 연, 재에 대한 그 해예요. 이것을 들으면 문해고
이것을 듣고서 거듭거듭 사유하면 그러면은 사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듭거듭 사유한 다음에 더 이상 염도 영국 무념처,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그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면 그러면 뭐예요? 수해. 그래서 우리 그 초기 불교, 그 다음에 그 청정도론, 그 다음에 구사론, 그 다음에 유식론에 있어서 해는 이렇게 돼요. 반야에서도 이렇게, 반야부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부에서 지혜가 뭐예요? 한번 문장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반야에서 지혜는 뭐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힌트 줄게요. 반야신경에서 지혜가 뭐예요? 조견, 오온, 개공. 그래서 관, 자잘,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니까, 지혜의 바라밀을 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깨달음이 뭐가 와요?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의 수, 베다나가 고통에서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온이 공하다는 것은, 근데 산스크리트어로 얘기하면은 스바바바순냐예요. 그래서 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누가 의의를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반야부 계통에서 온척의 근현재 가운데서 온에 대해서 해라고 얘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온이나 재나 연이나 처계나 궁극적으로 다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사성제, 재는 사성제예요. 사성제죠. 이 사성제에서 궁극, 요인법은 뭐예요? 불요인법과 요인법이 있는데 여기서 궁극적인 요인법은 뭐예요? 사성제, 고인멸도 가운데서. 멸이 진실이고 고는 집이라고 하는 환에서 오는 것이고 이 환을 다스리는 것이 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환하고 관련돼 있어. 그것은 현상적인 진리이지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멸이에요. 그러면 이 멸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온자성이 공하다는 거하고 상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상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연기에서 처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와 우리 고뇌민이 사라져요. 그런데 무명이 소멸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생로병사 우비 고뇌민이 사라져요. 자, 무명이 소멸한다는 것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연기의 그 연의 궁극적인 상태, 그 다음에 사성제의 궁극적인 상태, 그 다음에 오온 무아라고 했을 때 그 무아의 상태, 요게 다 일맥상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이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있을 때 내가 강의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내가 프린트물을 나눠주면서 아함경에서 무아하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치환돼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이반이 아닌가 하고 이반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아함경에서는 무아와 공을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명이 소멸하는 것과 고진멸도의 멸제,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22근을 얘기하는데 22근이 어떻게 해서 중생세간에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수다원에서 아라원까지 성유에 들어가는가를 그 22가지의 그 상태를 얘기한 것이 22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유에 있어서는 여기서 다시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 개라고 하는 것이 12처가 있고 18개가 있죠. 그래서 12처는 무와 무엇으로 나눠져? 육군과 육경이죠. 자, 18개는 어떻게 되죠? 육군, 육경, 육식이 돼요. 자, 이것들의 자성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의 자성이 우리 그 한문 나음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상, 고, 공,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온척의 근현자가 이 그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아와 공.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야신경에서 아주 잘 싸잡아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온 개공이에요. 자, 근데 공하다면 우리 드러나는 현상계에 어떤 사람은 똥똥하고 어떤 사람은 홀쭉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해탈하고 어떤 사람은 악업을 그냥 짓고 이런 차별상은 어떤 식으로 차별상 이건 차별상이 아니에요. 공상이에요. 이것은 차별상이 아니에요. 차별상에서는 이 차별상을 어떤 교리로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차별상을 인연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살이 찐다고 많이 먹었겠지. 적게 먹었다고 많이 차겠지. 다 많이 자든지 아니면은 많이 먹든지 아니면은 살이 찌는 음식만 골라서 먹든지 다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나는 고기도 거의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를 얼마나 드시는데요? 일주일에 나흘밖에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괴로우면 괴로움이 원인이고 신체적 고통이 있으면 신체적 고통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의 원인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 당뇨의 원인이 있고 행복하면 행복의 원인이 있고 모든 것에 다 원인이 있는 것이 그게 연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딱 하나로 얘기하면 무아와 연기 혹은 공무와 연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채성은 채는 공으로 얘기할 수 있고 현상계는 연기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진제는 공으로 설명할 수 있고 속제는 연기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가시죠? 내가 좀 빨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말은 빠르지 않아요. 충청도 사람이라서. 근데 내용을 이제 강의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미 다 알고 있겠니 하고 팔짝팔짝 뛰는 수가 있어요. 자상하게 않고. 근데 나를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리면은 천천히 또 설명을 해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오온, 나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이고, 오늘 그 누전됐나? 왜 이렇게 전기가 많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무엇을 기억한다면
오온 중에 하나거나 오온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초기불교에서 오온을 얘기할 때 색하고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 오온을 얘기할 때 색하고 범위가 조금 달라요. 구사론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있는가요? 구사론에서는 오온을 얘기할 때 이 색을 육분과 육경을 다 포함해서 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초기불교에서 오온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나의 그 나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오온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초기불교의 그 아비담마 청정도론이나 아비담마다 상가에서는 나를 위주로 그렇게 색을 오온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많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